도의회 회기가 아닌데도 한자리에 모인 교육위원들. 타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밀실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사회에서 교육시험 제도에 대한 공론화 현상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위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당장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제도 개선에 손 놓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흑열하는 그런 행태를 보더라도 뭐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개발 사업에 투표한 민의를 왜곡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제주 교육위원 제도 폐지 논란. 이번에는 국회에서 폐지 법안까지 발의됐는데요. 지방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법안이 발의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명쾌한 주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의 교육위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문희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제주가 지역구인 송재호 의원도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하는 부작용 등 존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교육위원 제도를 폐지해서 도의회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인데요. 먼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교육위원님,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갑자기 국회에서 이런 입법을 발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출범하면서 정부에서 많은 고도의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행정권한이 한 4,660개 정도가 이제 저희 제주도의 권한 이양이 되어서 행정자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자치경찰제도가 생겼어요. 전국 유일합니다. 세 번째가 교육위원 제도. 타 시도는 없지만 교육자치의 확립을 위해서 교육위원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20%로 줬어요. 타 시도는 10%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의 선거를 치르면서도 교육 자체에 대해서 교육위원들이 역할에 대해 어떠한 불명예스럽거나 어떤 사회에 있어서 무리를 일으켰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위원 제도만 폐지해야 한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 입법 발의한 의원이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이고 또 우리의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했다면은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타 시도의 이해식 의원에 의해서 대표 발의되고 제주도 국회의원도 한 분만 했습니다. 송재호 의원 한 분만 하고 나머지는 공동 발의도 안 했어요. 예. 지금 이러한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명한 의원님, 그 이번에 민주당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민주당 쪽에 어떤 의견이 모아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매해 매번 그 지방자치 선거 때마다 그 폐지 논란이 있어 왔던 사안이고, 2019년도에 우리 그 부국남 의원님께서도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이 교육기관 제도에 대해서 어떤 개선 요구, 그다음 저도 뭐 이성문 교육감을 상대로 2020년도에 이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자, 이런 논란들은 사실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쭉 있어왔죠. 그다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도 우리 선거구 획정위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할 때 도민 여론을 물어보니까 도민의 가장 많은 그 방법이 개선 방법이 우선 교육기관 제도를 개선하는 거나 폐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논란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제 이렇게 이런 순으로 나올 정도였고 심지어 최근 그 우리 교육행정연구회에서 용역한 우리 교육청과 학교 운영위원들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교육기관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 그 정도까지 돼 있는데 자 어떤 제도든지 간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지금 15년, 20년 이렇게 해왔는데 전국에서는 교육기관 제도를 이제 일몰을 해서 폐지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의 교육기관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지금 논의를 해왔고 또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입법 권한을 지니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그 의견을 받아서 폐지 법안을 냈고 향후 그 주민들의 의견 또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받아 나가면서 그 어쨌거나 국회 재량 권한이 입법 권한에 맞춰서 법률을 뭐 개정을 하든 그거는 또 그 후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희원 지부장님은 이번 법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그 교육 그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그 도민들의 교육적인 어떤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교육 상임위에 대한 어떤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법에 이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교육자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이게 명문화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갑자기 이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교육위원제도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삭제되는 이런 법안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교육계에서도 전혀 몰랐었던 거고 도민들, 특히 도민들도 이거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거와 가까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교육을 걱정하는 것도 또 이런 제주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저는 도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타 지역의 국회의원이 몇 명에 의한 이런 발의로 이게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화도 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홍영철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갑작스런 뭐 발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식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 없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단체는 10년 전부터 이 교육위원 폐해가 그때부터 드러났죠. 드러나서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교육위원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왔었고요. 가깝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도민들의 대다수 목소리가 45%의 목소리가 교육위원 폐지로 지금 선거구 획정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나 아니면 교육감이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를 했어야 된다. 왜 도민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해결책으로 내세우는데 그거에 오히려 눈 감고 도민의 88%가 반대한 도의원 증언안을 올린 겁니까? 그거는 공론화가 된 겁니까? 도의회만 통과했다고 공론화가 된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도민의 민의가 무엇인가?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면 그 법안이 그 민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뭐 앞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상황이 인구가 많은 지역구 두 군데는 나누고 두 군데는 통폐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위원 다섯 석을 없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제주에만 있는 교육위원 폐지 법안인데 왜 제주가 아닌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지 이 부분 놓고서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 홍명환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도의원 선거 획정과 관련해서 지금 발의가 된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뭐 모든 사물이 딱 잘라서 뭐 다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뭐 어떻게나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취지는 제주만의 유일하게 지금 존치되고 있는 교육기관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지금 이해식 그 국회의원이 이 얘기를 저 대표 발의를 했지만은 우리 지역구인 송재호 의원님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저희 그 민주당 차원에서 작년 여름 정도에 네. 여러 가지 그 당의 이견들은 내부적으로 저 수렴을 다 한 상태이죠. 네. 일어난 상태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한 3년, 4년 전부터 계속해서 개선 방안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개선에 대해서 돈은 자꾸 이제 합의해 오라. 이렇게만 해서 계속 딜레이가 됐던 거고. 교육감은 뭐, 일체 움직이지 않았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와서 그러다 보면 개선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저도 당시 그때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고의 어떤 개선 노력을 안 한다면 결국은 폐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경고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시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 폐지 법안이 이번에 발의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교육위원 폐지가 어디에 목적을 두었느냐. 교육 자치의 훼손뿐만 아니라 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희생양이 된 겁니다. 아까 선거구 획정에서 교육위원회 폐지하면서 85%의 도민을 합의했다는 찬성했다는 이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은 아니 그 말씀은 보여주시고요. 제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네. 도민의 88%가 증언에 찬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말해야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폐지에 대해서 네. 했다니까 네. 이건 저희 동의할 수 없고요. 도의원 정수 증언 네. 증언에 네. 증언을 88%가 증언에 네. 반대한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주 유일이 교육위원이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없으면 왜 다른 시도하고 다 일몰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만의 고도의 자치권의 역량을 발휘해봐라. 이게 부여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행정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특별자치도 법에 의해서 된 것이지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거 주장해서 우리 하겠다 했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위원이 문제가 있거나 이 네 번의 교육위원 선거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이건 뭐냐? 지방의회의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교육위원 제도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출신이 제주도 지역구가 아닌 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발의했다는 것 또한 우리 제주도를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홍영철 대표님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뭐 그동안 나타났던 교육위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그 없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치적 논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정치라는 것을 뭐 나쁜 걸로 매도하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도민들의 민의를 국회의원들이 받는 거고요. 그리고 도민들의 민의가 드러나면 그것들을 교육감이라든지 제주도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의 어떤 개선 방향이나 어떤 이 도민들의 민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적극적이라야 되는데 지금 이성문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도 예, 그냥 기득권을 부여잡고 아무런 예, 액션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결국 법안이 발의되니까 이게 뭔 갑자기 날벼락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은 너무 교육계에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어쨌든 이게 설마 예, 없어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문희원 지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 이번 발의를 하면서 도의회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로 발의를 했다라고 나왔거든요. 예. 도의회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회 의원 정수를 이제 현재 43명인데 이걸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거구 인구가 늘어나는 이제 그 두 지역을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이 안을 낸 어떤 배경에 가장 큰 것 같고, 그래서 선거구를 도의회 선거구를 책정하기 위해서 교육위원 제도를 끼워 넣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좀 전에 그 도민의 민의를 좀 반영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민의가 과연 이 법안 발의에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됐고, 이 도민들이 정말 과연 그 제주 교육 자체라든지 교육위원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우리가 사실 공식적으로 공론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사실 더 먼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이걸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그 교육위원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 선거 제도인데요. 현재는 교육위원 출마 자격으로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전에 10년에서 한번 줄인 20년 한 차례 좀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5년으로 줄였죠. 그런데 참여환경연대에서 이 부분에서 피선거권 제한한다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네네. 이 부분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셨으니까 홍역철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셨던 거죠? 이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헌재가 일반 이런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도 도의원으로 당선돼서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으니 근본적인 제한이 아니다 하는 취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저희 소원에 대해서. 교육 경력 등이 없는 사람도 일반 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뭐 교육위원은 뭐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그냥 제주도민은 도의원으로 당선돼가지고 교육위원회 들어가서 활동해라. 뭐 그게 다 길이 열려 있다. 뭐 근데 그러면 교육위원은 도의원으로도 될 수 있고 교육위원으로도 도의에 참여할 수 있고 일반 도민은 교육위원으로는 참여할 수 없고 도의원이 되어서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평등한 건가요? 어쨌든 현재의 그런 판결이 매우 저는 유감스러웠고 어쨌든 지금 제주도의 교육 의원으로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의 눈감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위원회 문제가 뭐냐 딱 한 부분을 찝으라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입니다. 교육위원으로 뽑혀가지고 도의회에서 그 모든 의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 부분 다음에 또 얘기하더라고요. 김창식 의원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에서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교육위원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그 교육위원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도민들이 민의에 반영이 됐다는데 전혀 지금 안 돼 있어요. 또 교육감이 무반응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타시도 교육감 16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거 폐지해서 안 된다는 찬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교육위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법이든지 그 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할 것은 인정하고 여기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이냐,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법이나 헌법이나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교육위원 제도 개선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이것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면 누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폐지라는 것은 지방교육 자치를 훼손시키고 말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권이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되돌릴 수 없는 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 경력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교육 경력도 이제 맨 처음에는 20년이었어요. 20년이었는데 5년으로 줄여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교육위원이 이 교육 경력을 요구하느냐. 일선 학교에 직접 가르쳐 봤거나 또는 행정 경험을 가졌거나 그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했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뒷부분에 가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학교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관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부터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원 자격증이 없으면은 교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이나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이 알지 못해도 기본적인 국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 국가에서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예, 이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문성은 다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 홍명원 의원님. 예.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우리 김착식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많이 이게 다른데 예. 자 그러면 한번 김착식 예. 의원님.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게 우리 일반 행정도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자, 일반 행정, 일반 도의원도 네. 도의원이 되려면은 공무원을 5년 이상 한 사람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가 교육의 자치, 지방 교육 자치법이거든요. 우리 지방 자치법은 가장 중요한 게 민주성입니다. 민주적, 민주적으로. 그럼 주민들이 통제하고 주민들 내에서 뽑아서 하자. 공무원 출신만 도연 된다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은 뭐냐. 바로 이 피선거권 제한이거든요. 교육 경력을 있는 사람만 해라. 그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특혜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주민들의 민주성을 지금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교육의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은 허구다. 그다음에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도 자꾸 얘기해요. 그렇지만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 있냐. 자 말로는 자 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중립하지만 우리 일반 도의원들 정치적인 중립을 안 띄는 일반 도의원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상임위원 9명 중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반대로. 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한다고 하면서 일반 우리 그 부분 다음 네. 순서에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법 조문하고 현실하고가 맞지 않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까지? 자 제가 2019년도에 이게 도지사한테 우리 부근한 위원 이거 개선하자고 했어요. 합의해 오라. 그다음에 자 교육감한테 자 개선하자. 저도 도정 저 교육행정 질문하면서까지 했습니다. 우리 김창식 의원님 그때 좀 언짢으셨겠지만은 그러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요지부동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도민들이 의견이 어떤가? 자 이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토론해 보니까 제일 높은 게 교육기관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다못해 교육청 자체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도민들이 아니에요.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과 학교 운영위원들, 교육계 식구들한테 물어봐도 교육기관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습니다. 이게 도민의 의견입니다. 자, 일반 도민한테 물었으면은 더 많은 폐지 여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입법 권한을, 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입법 재량사항인데 위헌이 아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러한 도민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입법안을 발의하고 앞으로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무슨 도민 의견을 안 들어서 한다. 그럼 우리 조례 같은 거 법원 같은 거 모두 다 도민 의견 다 들어서 합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들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들어서 법을 판단하는 거죠.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시죠. 예. 전문성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 31조에 보면은 교육이 전문성, 첫 번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맞습니다. 헌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헌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헌법에서 헌법 31조 사항에 네, 어떻게 네. 되어 있냐? 교육의 네. 자주성, 전문성, 그렇지. 정치적 중립성 및 네. 대학의 자율성은 네. 법률이 정하는 그렇죠. 바에 의해서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고쳐져야죠. 법률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합니까? 국회의원들 하죠. 국회의원이 하죠. 자,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해서 이견을 들어갖고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문제가 있는 건 뭐냐? 제도 개선이 아니라 폐지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게 제도 개선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자,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럼 합의했습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교육교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개선을 하자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 요지부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결국 제가 개선을 하자고 해서 요지부동이 왜 꼭 도교육청에만 얘기해야 되냐고요. 아니, 자,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한 겁니다. 자, 도의회에서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아니, 시간 끌게 아니었습니까? 내가 발언할 때는 좀 예. 얘기를 좀 들으세요. 예, 토론은 주고받는 것이 토론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혼자 일방적으로 예. 목소리 세다고 토론이 됩니까? 이 사실이 교육청에서 안 받아들여지면은 또 의회가 또 나서야 됩니다.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론화 과정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또 의회에서 해본 적 있냐 이겁니다. 아니, 왜 그러나 의회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아니, 하면 되는데. 그러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거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말이죠. 정치적 논리 아니면 왜 이것이 폐지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우리가 교육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희연 지부장님도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얘기 앞서서 저는 지금 우리가 그 국가의 권한이 점점 지역으로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그래서 지방 분권이나 지방자치 그리고 교육자치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특히 올해 7월이 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초중고의 어떤 교육의 어떤 권한 이런 게 더 많이 시도교육청으로 그리고 각 학교로 이게 권한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 그야말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환경인데 이런 때 이 교육자치를 하게끔 법적으로 보장해준 이제 교육위원제를 폐지한다는 거는 사실은 교육자치가 더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피서복권과 이제 관련해서는 그 출마 자격에 이제 교육 경력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란 현장에 있었던 교사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현장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정책이 지역에서 지역 교육을 위해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그리고 적합한 정책을 저는 낼 수 있다고 보고.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일반 도의원을 선출할 때 네. 우리 행정공무원을 5년 이상 한 사람만 공무원들만 도의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피선거권 그렇게 제한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자치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에 특별법에 올라가 있는 교육 거잖아요. 교육자치에 관한 게 아니고 교육 전문성에 관한 얘기 같은데요. 네, 예, 예. 근데 교육자치랑 꼭 교육위원이랑 연결시키는 그런 억지스러운 그 연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꼭 교육위원이 있어야 교육자치가 된다? 예. 아니, 그런 교육자치라는 것은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 이거죠.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직이 교육 의원이 교육 자치를 독식하고 있는 구조예요.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학교 교육만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게 선거 제도 타 네. 자치단체 지금 16개 시도에서 폐지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자, 거기에서는 교육 자치가 없나요? 자꾸 리바이벌 되는데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그럼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육 자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죠. 지금 쟁점이 교육위원을 없애고 지금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을 없애고 일반 도의원들이 교육 문제를 다루면 교육 자치가 훼손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반 도의원들이 교육 문제를 다뤄도 크게 문제가 없다. 또 오히려 그 교육계 내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넓힐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 지금 주장인 것 같은데요. 뭐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토론해 보죠. 뭐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교육 그 자치 부분에 대해서. 시도에 그 예. 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위원회가 이제 일반 행정 거기 이제 일반 상임위원회 통합돼서 운영이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 경험이나 어떤 교육적인 어떤 식견이 있는 분들이 이제 교육 상임위에 만약에 진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실제 그 교육감을 견인한다거나 교육 어떤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실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발생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우리 흐름이 지역이나 교육 자치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교육감의 권한이 지금 더 훨씬 강해지거든요. 그럼 이것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교육 의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의원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그것 더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반영하지 못하는 또 오히려 후퇴하는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저희가 경기도 의회나 서울시 의회나 저희들이 이제 쭉 우리 뭐 김철식 의원님도 다른 시도하고 의회하고 교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16개 시도에서 교육 상임위원회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어떠냐? 가장 깊이 하는 위원회예요. 우리 도의원이. 일반 도의원들이. 어떻게나 지금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왜 교육이 정치적 중립이니 전문성을 논하면서 왜 일반 도의원이 교육위원회 가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법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위원회가 총 몇 분이죠? 9분이죠. 9분인데 5분이 교육위원님입니다. 사실 5분이 뜻이 맞으면은 일반 도의원들은 가서 맥도 못 쳐요. 의사결정에. 실제 이런 구조이고 일반 도의원들은 껍데기 같이 돼서 우리 의장을 했거나 부의장을 맡으면은 떠밀려서 갑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게 우리 교육 행정이거든요. 우리 교육위원님이 도의원이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자를 뽑는 게 아니라 교육 행정을 견제하는. 자, 우리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만 도의원이 된다. 그러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통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행정을 견제하자. 자, 그러면 교육 행정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자, 다른 시도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뽑혀서 그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나와 갖고 교육행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인기 상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이게 와서 거의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안 맞다. 현실과 법이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걸 고치자. 솔직히 우리 김사식 의원님이나 문희연 위원장님 피선거권 제한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피선거권 제한. 솔직히 이거 과도한 제한 아닙니까? 김창식 의원님 지금 교육위원회 계신데 지금 뭐 일반 도의원들이 교육위원회 가서 뭐 역할을 못한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그거, 교육위원회 활동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와가지고 활동해봐야 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일반 의원들이 와가지고 저희들보다 더 셉니다. 아 그래요? 예. 의장 출신. 예. 부의장 이런 분들이 옵니다. 대부분. 정말 더 세요. 발언권도 더 세요. 저희들이 5명이지만 5명 힘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타 시도에서 교육위원회 가면은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게. 왜 좋으냐. 재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부모들 만나고 학부모들 상대하다 보니까 재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타 시도 도의원들에게.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한 저희들이 타시도에 있는 집행기관의 간부들이 저와 서울대 행정연수원을 같이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의견을 물어보면은 자기네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거 하기 참 쉽다. 그럼 이유가 뭐냐.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 쉽게 대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전에 끝난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아까
일반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발언 못한다. 더 잘합니다. 더 잘해.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반대하면 저희들이 그걸 하지 못해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정말 그렇게 해왔어요. 홍영철 대표님, 네. 뭐 이 지금 양쪽의 입장이 네. 많이 갈리는데 김창식 의원님 얘기는 그 타시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예, 거기는 네. 그 일반 도의원들이 어떤 학부모들을 만나서 뭐 어떤 득표활동 하기 위한 목적이고 오히려 교육에 대한 견제나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어떤 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성 얘기를 하자면 뭐 제주도뿐만 아니고 뭐 어느 의회나 다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제주도도 교육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산하에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서 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고요. 그 이런 분들이 주로 전문적으로 교육계의 어떤 진단을 하고 이게 교육 행정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보좌를 하는 거죠. 도의원들이. 그래서 일반 도의원도 그런 아까 더 왕성하게 일반 도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고은실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법안도 발의해가지고 오히려 일반 도의원이 학생들한테서 필요한 법안도 발의하고 그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문성 때문에 꼭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좀 과도한 얘기가 아닌가 하고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서 왜 교육위원회가 지금 교육위원하고 도의원하고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문제인가 하는 거를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헌법소원을 냈을 때 도의회에 물었습니다. 상임위 의견이라고 교육위원회 의견이라고 냈는데 정작 교육위원회 포함된 도의원은 일반 도의원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교육위원들끼리만 모여서 교육위원회 9명의 의견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낸 겁니다. 저희가 항의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교육위원만 모여서 예, 의견을 냈더라고요.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문제들, 그거는 교육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일반도 의원들이. 그 안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항상 교육위원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게 교육위원 주도로 지금 상임위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예. 그러면요. 그러면 저 홍명원 의원님 예. 다음 또 이야기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권을 그 교육 현안뿐만 아니고 다른 민감한 뭐 그 여야 간의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뭐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지. 지금 우리가 사실 논란이 뭐 이 법이 발의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짐작이 아니라 가장 예.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예.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님 중에서 부국남 위원님이라든지 저가 사실 이거는 예. 과도하다 해서 이걸 개선하자라고 계속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 예. 이 개선을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수용을 안 해서 논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돼왔던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폐지 논란까지 와버린 것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게 합의가 돼서 개선안을 찾았다면은 네. 이 피선거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사실 김창식 의원님이나 문현 네. 위원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라고 정치적 봅니다. 중립성에 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 문제가 이 정치적 중립성과 세 번째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허구다. 예. 지금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자, 정치적 중립성이 왜 지금 말뿐이었냐. 자, 우리 일반도 의원이 교육상임위원회 갑니다.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래서 교육상임위원회로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고 반대로 교육위원님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띈다고 해서 뽑히신 교육위원님들이 우리 일반 행정, 특히 민감한 현안이 있는데 다 투표를 하십니다. 예산까지도 관여하세요. 그래서 말은 정치적 중립성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하다. 그다음에 전문성도 사실은 이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 전문성이라는 게 교육 행정에 대한 전문성인데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만 도의원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주민이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면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유독 우리 지방교육자치법입니다. 이게 지방자치 한 종류인데
교육자치가 지방자치 한 종류거든요. 이거를 약간 분리해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주민들은 아무런 참여를 못하게 봉쇄하고 교육 식구들끼리만 하자는 거 아닙니까? 5년 이상. 과거에는 2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이 애초부터 이거는 첫 단추가 잘못된 법이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김창식 의원님 지금 예. 일반 행정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선거권의 과도한 예. 제한이다 하는 것은 예. 다시 또 그 얘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잠깐만 예. 그것은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건 제도 개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 중립성, 정문성 이건 허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법률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이걸 해결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왜 그 폐지합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행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참여하고 있다. 투표하고 예산을 이제 관여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도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지역구 15만 천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육위원님 우리 뽑아줬는데 당신 뭐하고 있어요? 그거 관여 안 해보세요. 그러면은 교육위원 없애버려야 이거야.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도의원만 의결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다입니다. 그러면 왜 그 권리를 의무를 포기합니까? 그러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거기에는 교육 아니 지방우리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된 거예요. 특별법. 예, 아니 예, 법을 확실하게 알아서 얘기해야지. 예, 예, 두 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교육자치와 예. 교육위원을 등치시켜 가지고 마치 교육위원이 교육자치 교육위원 없으면은 교육자치가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또 교육위원이 없으면은 전문성 이 확보 담보될 수 없다. 의결권에 대해서 네. 일단 얘기했어요. 네, 네. 그 어쨌든 지금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것은 교육위원이 도의회 안에 있으면서 본회의 모든 의결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 그러니까 교육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받았는데 모든 정치적 사안, 그 본회의 모든 사안에 표결을 하면은 사실 그 교육과 관련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한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민들은 교육위원으로 알고 뽑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교육위원이 도의회 안에 있으면 본회의 모든 표결을 해야 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또 그 도의회 자체가 이상한 구조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의결권과 관련해서 도민의 대표성이라든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교육위원이 도의회 구조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를 폐지하자는 것이지 교육위원들이 따로 구성돼가지고 밖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은 저희는 말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연 지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교육위원이 교육과 관련된 교육학위에 관련된 업무 의결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관장하는 그 사무에 관한 의결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예전에 법제처에 그 법령 해석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 회답을 보면 이제 그 가능하다. 그 도지사가 관여하는 사무에도 본회의 의결권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답이 왔었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육 우리가 그 특별법에도 교육위원이 그 도의회 정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도의원입니다. 도의원. 교육위원이 도의원이고 그러니까 선출 방식만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비례의원들도 비례의원이나 아니면 일반 도의원이나 교육위원 다 같이 이렇게 선출 방식은 좀 다르지만 선출되고 나서는 똑같이 도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도민들이 네. 교육위원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고 뽑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김창식 의원님부터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타시도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이 교육위원은 폐지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의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교육 자치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표 발의도 안 하고 타 시도에서 이것을 관장한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저희들도 국회의원 그러면 잘못 뽑은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교육 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입법 발의를 해야지 지금과 같은 폐지, 일방적인 폐지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찬성하고 동의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 헌법 31조 사항에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이라든지 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그거는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법률을 정했는데 제주특별법이라든지 지방자치교육법을 통해서 해봐서 문제가 있어갖고 개선을 하는데 지방교육자치법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제주만 남아있는 제주특별법상의 이 교육위원 제도는 어떤 피상국권의 과도한 제약, 그다음에 사실 헌법에 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성이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 있다. 왜 도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위원만 교육자로 5년 이상에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느냐. 이건 교육행정을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이익으로 갈 소지가 크고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이번에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면 될 거라고 보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합법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크게 이게 싸울 논쟁은 아닌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현 교육위원 제도가 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피선거권 문제도 이게 정말 어떻게 교육 자치를 좀 더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정말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내놓고 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 경력 5년인데 사실은 현직 교원 출마 자유롭게 출마할 수 없거든요. 현직 교원 사표 내고 출마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교육위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리고 현재 교육위원 이 이제 그 사람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뭐 무투표 당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왔던 어떤 과정 때문에 그 교육 자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를 이제 후퇴하는 이런 것은 가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영철 대표님. 예. 네. 그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와 동떨어진 어떤 특정한 영역이 아닙니다.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라는 부분도 일반 자치와 통합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교육이라는 게 단순 학교뿐만 아니고 학교 밖에 교육위원들은 부정했지만요. 학교 밖과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에서 확장되고 그랬을 때만 진정한 교육자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학교의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위원이 도의회에 있을 때 이게 대표성 문제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 이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안은 폐지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도민분들이 좀 앞으로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오늘은 교육위원 폐지 논란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